안녕하세요. 건배올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 PD입니다. 자, 오늘은 파워 디렉터에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몇 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2024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런 질문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네요. 그래서 오늘 파워 디렉터 잠깐 짧게 한번 그 부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하시기 전에 예, 저희 컨베올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내용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. 주변 분들께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한 종목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구했다가 또 요구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리다 보니까 혹시 또 새로운 버전이 올라왔는데 아직도 강의를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. 예, 죄송하지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.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동시에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예,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. 자, 그럼 바로 파워 디렉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파워 디렉터를 진행했고요. 저는 365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예, 이 최근에 업데이트한 2024 버전이에요. 이거는 이렇게 밖에 외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꽤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로 올린 것들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요거 이제 차례대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새 프로젝트를 열어서 바로 편집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예, 좀 뭔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2023 그때부터 AI가 좀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2024에는 이미지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아직까지도 이미지 생성은 베타네요. 자, 오늘 알아볼 거 일단 파일을 임포트 하겠습니다. 여기선 소리가 들리죠? 여기선 소리가 들려요, 그죠? 근데 여기에 끌어다 놨을 때 소리가 안 들리신다는 분들이 있어요. 여기 재생해 보면 아무 이상 없이 들리는데 아, 이거 제가 소스를 잘못 선택했습니다. 이게 너무 좀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예, 그림자 파일 생성 중이라는 거는 이게 프록시를 지금 생성하는 중이에요. 제가 지금 촬영한 영상은 여기 마우스 올려보면 3840-2160 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프록시를 생성하는 중입니다. 프록시가 생성이 완료되면 이제 가볍게 편집하겠지만 그냥 시간 없으니까 끌어다 놓고 아무 이상 없이 들리고 있죠. 더 싱싱하네. 볼륨을 조금 높여볼까요? 볼륨을 조금 높여 볼게요. 어이구, 토마토도 엄청 방울토마토가 왜 이렇게 커? 이거 방울 네,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죠. 만약에 여기 소리가 잘 안 나고 있다면은 여기 오디오 트랙에 스피커가 꺼져 있으면은 당연히 소리가 안 납니다. 그죠? 이러지 않았는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는 비디오에 오디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소리가 들렸어요. 이럴 때 지금 이게 2024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미리 보기 품질 디스플레이 옵션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 이 미리 보기 화면 옆에 아래 여기 보시면 여기를 딱 눌러보면 여기 실시간 미리 보기로 지금 체크가 돼 있습니다. 이때는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돼요. 소리도 다 들리고 근데 여기 비실시간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. 비실시간 미리 보기. 자, 여기 스피커 다 켜져 있죠. 여기 잘 보세요. 스피커 다 켜져 있습니다. 근데 잠시 후에 보면 달라질 거예요. 여기 눌러보시면은 비실시간 미리 보기 요거 눌러보면 여기 비실시간 모드에 있을 때 모든 오디오는 미리 보기 편집하는 동안 음이 소거된답니다. 음소거가 된대요. 미리 보기는 비디오 속도 역시 느려지지만 이 설정은 최종 출력되는 비디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편집할 때만 문제를 그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. 저는 솔직히. 근데 이런 기능을 넣는 거 보면 어디가 뭐 필요하니까 이런 걸 넣어놨겠죠? 자, 그래서 얘를 확인하면은 여기 잘 보세요. 벌써 여기 스피커가 제거가 돼 있죠? 여기 제거됐죠, 그죠? 그래서 지금 틀어보면 소리가 안 납니다. 자, 이거 켜놔도 여기 켜도 소리가 안 나요.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여기가 이렇게 비실 시간 미리 보기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나 봐요. 저는 경험을 못 했는데 질문하신 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.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해결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, 소리 안 나죠? 혹시 소리가 안 나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 파형이 보이면서도 그리고 또 이쪽에서 테스트할 땐 소리가 나는데 여기 끌고 와서 소리가 안 나는 거는 이 부분을 한번 꼭 살펴보십시오. 여기 이게 비실시간 미리 보기로 되어 있는지 한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.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실시간 미리 보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여기 스피커 되살아나고 소리도 처음에는 샀는데 글씨로 한 겨? 계속 키가 떨어져 가지고 원래 저절로 나서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소리가 들립니다. 그죠? 자 이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제가 이렇게 짧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 앞으로 파워 디렉터도 우리가 짚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계속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고요. 또 필모라도 마찬가지고 예, 제가 지금 현재 트윈모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렌더링 부분에 왔어요. 그래서 그몇 가지 렌더링 과정을 거치는 작업을 완료하면 또 이렇게 필모라와 파워 디렉터도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